올마이티 TV. 예, 저희는 그 일반 루소교에 계시는 양반들하고는 그 생활 자체도 이 신을 접한 상태도 전혀 달랐어요. 다르고 또 그 양반들은 신굿을 통해 가지고서는 접신을 해 가지고서는 보지만은 우리 명부전 보살님은 오랜 수행 끝에 그 조상이 떠나시고 원래의 신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조상님을 관장하거나 인간 중생들을 관장하는 그러한 원래의 신들과 인연이 돼가지고 팔도 명산의 산신 주산신을 얘기하죠. 각 산신들도 엄청나게 많지만은 원래 주산신들하고 그 후에 계시는 원신들하고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서는 점사를 보는데 조금 차원이 다른 것은 명부전보살은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면은 생년월일을 되면은 그 인적 사항을 받아볼 수 있듯이 하늘에도 명부전이라는 동사무소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면 그 명부전에 문서고가 있는데 그 문서고에서 각 개인의 사주 1,000명이면 1,000명, 10,000명이면 10,000명의 각각 다른 사주를 뽑아내 가지고서는 우리 명부전 보살이 점사를 보는 거지 좀 딴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볼 수가 있죠. 우리 점사는 대충이 아닌 100%의 점사라고 저희는 장담을 해요. 저희는 시까지 보질 않아요. 보통 일반 통계학을 보시거나 또는 그 당사주를 보시는 그 점사 운세를 보시는 분들은 시까지를 넣어야만 그 당사주나 통계학으로 철학이나 역학을 볼 수가 있지만은 저희는 생년월일까지만 넣어주면은 그 생년월일을 받고서는 그 당사자 본인의 거주하는 집이나 방의 좌향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그 사람이 거기 집으로 들어가는 길까지 저희가 영적으로 추적을 하고 또 조상이 어디에 계신다, 조상의 묘가 어디에 있다, 그다음에 뭐 수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화장을 해도 거기에 뿌린 자리가 있잖아요. 거기까지도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조상이 내 자손이 맞다라고 확답을 하면은 하늘에 있는 명부전에 문서고가 열려가지고서는 이제 그 하늘의 동남 동녀들이 우리 보살을 통해가지고서는 점사를 보는 거기 때문에 무엇이든 세상사에 일어나는 무엇이든 다 알 수가 있죠. 예. 천태만상이죠. 어떤 양반은 너무너무 힘들고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하면 된다라고 열심히 하라고 하지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다가 깨지고 가다가 깨지는 사람은 반드시 명부전 문서를 보면은 그 사람이 무엇이 잘못돼 가지고서는 그러한 그 길을 삶을 산다는 것이 나오죠. 예.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데 점집을 안 찾아다녀도 될 수 있는 그러니까는 사주가 또 있죠. 그래서 사주가 좋은 사람 이런 거 안 봐도 될 사람들은 오지 말라 그럽니다. 오지 말고 열심히 살면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왜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가 이유가 다 있죠. 예. 그래서 그거를 명백히 잡아줘 가지고서 그걸 갖다가 풀어줌으로 해가지고서 자기가 타고난 사주의 복대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가 오랜 수행을 해가지고 하늘에서 내려보내가지고 이제 하산을 시켜서 그래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것이 이제 한 5년 됐는데 이 명부전의 문서를 볼 수 있게 된 해가 2016년도 6월 18일 날부터 저희가 명부전의 문서를 볼 수 있게끔 허락을 하신 거죠. 예. 제가 알기로는 아마도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